네, 이 시각 시장 이슈부터 먼저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하고 얘기 나눌 텐데요.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의 김영재 멘토 나와 있고요. 신한투자증권 남대문 지점의 이상경 멘토도 함께 하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오늘도 시장이 좀 빠지고 있고요. 어쨌든 5월 첫 주에 가장 큰 이벤트인 미국의 FOMC 회의는 시장에서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서 시장이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좀 전망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김영재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시장이 사실 확실하게 상승을 주도하는 업종은 이제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주도했던 2차 전지도 이제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또 상승의 연속성도 지금 약간 실종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반도체, 제약, 바이오 역시도 기대는 모았지만 아직까지도 반도체 같은 경우 실적이 턴하지 않아서 기대감만으로 가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결국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무리하게 매매를 하기보다는 최소한 이제 1분기 전체 전반적인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는 그런 전략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있고요.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단기 박스권에 재진입했다고 보고 있고요. 2450을 하단, 그리고 2550을 상단으로 해서 요 상단 분처에서는 좀 비중 축소, 그다음 하단 분에서 비중 확대, 이런 전략을 좀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2500 수준에서는 아직은 방향성이 좀 네. 확실하지 않아서 관망하는 전략 대응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450에서 2550 구간의 박스권이다라는 얘기는 박스권이 굉장히 좁은 박스권이에요. 그죠? 이상경 멘토께서는 이후의 시장 흐름을 어떻게 보세요? 전일 새벽에 FOMC를 지켜보면서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출근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FOMC 기조적인 분위기는 향후 방향성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분위기였고, 그러면 금리 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을 했고, 그러면 속도라든지 그리고 향후 멈추는 구간, 즉 시장이 환호하고 기다리는 금리 하락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파월의 입장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 적절하게 잘 잡히고 있고 경기에 대한 부분은 자신감이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3분기부터는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오늘 시장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휴를 앞두고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좀 소화하는 과정인 것 같고, 상대적으로 거래 대금이 지금 뭐 1시 전후인데 네. 전일 대비해서 좀 줄어드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여전히 연휴를 앞두고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관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들은 반향이 되지만, 조금 쉬어가면서 셀트리온 삼형제라든지 제약바이오 업종, 특히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레포트에 대한 부분들이 반향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면 2분기에는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시장 대응은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부분들, 그러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경기가 조금 꺾이는 부분에서 하반기에 좋아지는 업종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반도체 장비라든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 중심으로는 2분기, 3분기까지 종목별 순환 장세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좀 완화시켜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대안이 될수 있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태양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풍력이라든지 이런 대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유럽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네. 기다리면서 포트를 좀 변경하면서 대응해야 될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연휴에 대한 영향도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세요. 오늘 장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순환매가 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좀 돌아 포트를 교체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주문하셨습니다. 사실 오늘의 시장의 관심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제약바이오 쪽에 좀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 얘기를 아까 이상로 멘토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치매 치료제,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치료제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 업종은 좀 괜찮은 분위기예요. 이 부분도 좀 점검을 해보고 싶은데, 김영재 멘토께서는 앞으로 오늘장도 그렇지만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잠깐 바람이 불었다가 또좀 하락하는 모습으로 갈까요? 일단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분위기는 약간 제약 바이오의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 업종 안에서 사실 신약 개발인데 이런 일회성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연속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큰 상승을 보였던 뭐 예를 들어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가 뭐 회사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지만 결과에 대한 해석이 조금 이렇게 다르게 보는 분들이 생기면서 네. 단기 급등나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대감만으로 지금 가는 장은 아닌 것 같고 결국 실적을 바탕으로 좀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탑픽은 역시 한미약품이 되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미약품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일단 북경 한미의 실적 호조세가 여전히 좋다라는 점이 확인되었고요. 그리고 2020년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지금 2년 연속으로 꾸준히 상승 중인데 향후 2년 결국 네. 5년 동안에 실적 성장이 꾸준하게 이어질 것도 있고 또 임상 관련 모멘텀도 향후에 나올 모멘텀이 상당히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임상 결과가 나올 때마다 주가 리레이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PER 30배인데 네. 이게 그렇게 큰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업종 내에서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에 추세도 중장기 상승 흐름 진입한 아주 좀 보기 드문 좀 이렇게 좋은 주식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좀 괜찮아 보인다라는 말씀이세요. 이상경 멘토께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랜만에 한 2% 후반대의 반등이 나오고 있고 21선 위로 좀 올라온 모습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삼바도 좀 봐도 될까요? 전반적으로 내과 의사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최근에 4월달 중순부터 에어컨 가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실내와 실외 온도 차이가 크게 발생이 되면서 오히려 내과라든지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에는 냉방병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관지염을 갖고 있는 부분들 저희가 이전에는 알고 있었겠지만 코로나를 중심으로 기관지염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선진국 병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좀 반향이 되는 분위기인 거고요. 여름 감기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CMO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캐파 증설을 했고 이제는 셀트리온에 앞서는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르는 이유도 네.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실적으로 보여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준비됐던 R&D 부분이 발현이 되면서 CMO를 중심으로 국내 업체들이 대응은 하지만 R&D 업체 부분들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부분들이 5월달 그리고 8월달에 정상적인 계약권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는 제약바이오 업종들 쳤던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수급에 대한 부분까지 좀 확인될 수 있는 시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셀티온을 중심으로 서정진 회장이 돌아오면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네. 시그널을 줬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실적에 대한 대장주, 업종에 대한 이런 역할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반향이 좀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단기 유망주 한번 확인하는 시간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우리 이상경 멘토와 김영재 멘토가 오늘 골라오신 단기 유망주 좀 보겠습니다. 김영재 멘토는 캠트로닉스 IT용 하이브리드 OLED 적용의 최대 수혜다 이렇게 뽑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상경 멘토는 성장 확인하는 시기 이오플로 뽑으셨습니다. 캠트로닉스부터 투자 포인트 듣겠습니다. 네, 캠트로닉스는 주요 사업 부분이 화학 사업이랑 전자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화학 사업 부분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근데 오늘 주로 다룰 OLED 패널 관련해서는 이 화학 사업에 속해 있는데 일단 OLED 패널을 약게 깎는 식각공정에 특화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투자 포인트는 지금 애플이 그 IT 제품에도 향후에 이제 OLED 적용이 내년부터 시작된다라는 점인데요. 특히 이제 애플이 IT용 하이브리드 OLED 적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하이브리드 OLED를 적용한다는 게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고 네. 있습니다. 현재 이 OLED 패널은 리지드 OLED 그리고 플렉서블 OLED로 구분되는데 이제 플렉서블이 좀 더 얇고 가볍다는 장점이 있어서 애플도 아이폰에는 이 플렉서블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면이 좀 커질 경우에는 우러짐 현상으로 인해서 주름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지드 방식과 플렉서블 생성 방식의 혼합인 하이브리드 OLED를 채택하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유리기판 한 개에 방망봉지를 씌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한 개 없어지고 방망봉지를 씌우는 방식이라서 매우 고난인도의 시각 기술을 요하게 되므로 최고의 기술력을 부여한 캠트로닉스의 수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국산화에 성공한 EV용 PGME가 올해 4분기부터는 매출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인데요. PGME는 사실 반도체 노광 공정에 활용되는 포토레지스트 원료에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용제로 지금까지는 수입했지만 이제 캠트로닉스가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개발한 용제가 초고순도 제품으로 기존 용제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고객사 양산 테스트를 거쳐서 4분기쯤이면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전장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자회사들의 그런 가치 상승도 좀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주가 측면에서 보면 단기 수급 상황을 아시는 4월 이후 수급이 외국인 기관 모두 누적 순매수를 기록 중이고요. 주가는 4월 14일 단기 고점 이후 20% 이상 하락했다가 어제 조금 반등하면서 이제 아직은 눌림목 구간이라서 네. 매수하기 참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밸류에이션 수준이 12개월 선행기 실적 기준으로 17.6배 정도 되는데요. 조금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적 성장이 내년부터 본격화되면서 꾸준하게 중장기적으로 실적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 투자가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3만 원, 손절가는 2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캠트로닉스 목표가 3만 원에 손절가 2만 원 제시받았습니다. 자, 이상경 멘토가 가져오신 이오플로우 얘기 좀 듣죠. 여기가 인슐린 펌프 만드는 회사죠? 예, 맞습니다. 네. 이오패치라고 하는 기기를 만드는 회사고요. 2011년에 텍사스를 중심으로 MIT 쪽에서 준비했던 부분들이 재작년에 19,000원에 상장이 됐던 업체이긴 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오패치 같은 경우에는 당뇨 1형에 대한 부분들이 반향이 되고 주에 2개의 기기를 사용을 하고 소비자가 중심으로는 5만 원 정도 발현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곤지암 공장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6월부터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기다렸던 글로벌 매출이 나오는 시점이 조금 더 빨리 다가오는 시기인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인슐렛이라고 하는 경쟁업체가 23조에 대한 시가총액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한 7,600억 대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매력이 좀 있는 구간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들을 원활히 진행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구프펀드 중심으로 반영이 되는 사우디 쪽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네. 부분들을 반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2분기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시장에 대한 확대 부분들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공모가 19,000원 정도 수준인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해외 매출이 나오는 시점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빨리 다가오는 시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제시드릴 1차 목표가 3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에서 반영이 될 수 있는 현재 주가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마지막 한 가지 포인트는 코스닥 종목 중에서 그러니까 9위 정도 차지하고 있는 공매도 업종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쇼커버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쇼커버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15% 내외 상승을 보여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시점이 조금 더 빨리 다가오는 흐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만 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만 5천 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쇼커버, 그러니까 스퀴즈라고 하죠.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오는 강력한 매수가 또 들어올 가능성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오플로우 목표가 3만 원에 손절가 2만 5천 원 제시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기 유망주 봤으니까 저희 중장기 유망주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 멘토가 가져오신 오늘 중장기 유망주 슈어 소프트테크입니다. 소프트웨어 시험 검증 선도업체다라고 뽑아주셨고요. 이상경 멘토께서는 ETF를 가져오셨네요.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 ETF를 들고 오셨습니다. 한번 얘기 들어보죠. 슈어 소프트테크부터 설명 듣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어제 준비한 내용이나 좀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고 오늘 네. 급등을 했으니까 일단 2002년 설립되어서 국내 최초로 소프트웨어 검증 자동화 기술을 국산화한 기업인데요. 미션 크리티컬 분야의 검증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하고 현대차가 2대 주주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션 크리티컬 산업은 작은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산업으로서 뭐 국방이라든지 우주항공, 원자력, 의료, 금융 등의 여기에 해당됩니다. 소프트테크는 모델 검증, 코드 검증, 시스템 검증, 미래 기술 검증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전체 직원의 85%가 연구 개발 인력일 정도로 기술 개발에는 진심인 기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코드 검증 솔루션은 국제 표준 기반 코드에 근거해서 소프트웨어의 그 신뢰성을 시험하고 검증 시험을 거쳐서 서비스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또 모델 검증 솔루션은 좀 생산성 증대를 추구하고 있고 또 시스템 검증 솔루션은 시스템 전반에 걸치는 안정성과 품질 확보가 목적이고 미래 검증 그런 솔루션은 가상화, 사이버 보안,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품질과 안정성 확보 그리고 향상시키는 솔루션인데 향후 가장 성장성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일단 슈어소프트가 진출한 분야가 매우 다양하고 향후에도 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프트웨어 도입 산업 증가로 고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일단 이런 고성장이 지속되는데 실제 최근에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2020년 45억 원에서 작년 97억 원으로 2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도 14.2%에서 22.4%로 큰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아무래도 원천 소스를 받아서 테스트 검증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향후에도 마진율 높은 꾸준한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스펙이랑 합병에 상장한 지 4개월이 되면서 많은 거래량을 소화해내고 있는데 일단 기존 스펙 물량 다 소화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 자리에서 뭐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성을 감안한 매수 관점 접근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1차 목표가는 9,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몇 거래일 안 됐는데 오늘은 급하게 오르고 있네요. 목표가 9,000원 제시하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경 멘토는 오늘 ETF를 가져오셨는데요. 얘기 좀 네. 들어볼까요? 뭐 전반적으로 시장을 일단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방어적인 역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중장기적인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대안이 되는 종목이 제가 봤을 땐 엔터 업종인 것 같고요. 그중에서 JRP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5월 달에 새로운 걸그룹의 준비에 대한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하는 엔터 업종 중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하나의 종목을 사는 건 부담이 되는데 전체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은 훨씬 더 조금 수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ETF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15년에 일단 상장이 됐고요. 매년 기준가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제가 2020년을 기준으로 보니까 매년 한 19%에서 22% 정도 계속적으로 ETF는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뭐 JRP를 중심으로 11%, 하이브가 12%, 그리고 SM이 11% 동일하게 나눠져 있고요. 네. YG엔터 같은 경우도 한 9% 정도 나눠져 있기 때문에 4대 업종, 메이저 업종들이 들어가 있는 가운데 뭐 CJ E&M이라든지 유지혁 스튜디오, 그리고 아프리카 TV까지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포트폴리오일 것 같고요. ETF를 투자하는 가장 큰 장점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출렁거리고 움직일 때 상대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부분과 함께 성장하는 산업의 긍정적인 방향성을 함께 경유할 수 있다고 하는 좋은 장점이 있다고 보는 현재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시장이 쉬어가는 구간에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네. 있을 것 같아서 ETF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좀 애매할 때 차라리 ETF, 흔히 말하는 컨텐츠하고 엔터 쪽으로 중심으로 묶여있는 ETF를 한번 공략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목표가 9,000원에 선저가 7,000원 제시하셨으니까요. 투자 전략에 참고하십시오. 오늘은 김영재 멘토 그리고 이상경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